민우천.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. 핸드폰도 카드도 없고 행적이 이렇게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. 민우천! 민우천! 와! 민우천 어렸을 때 그 사건 있잖아요. 단순히 애들끼리 다투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했는데 의사소견이 달랐어요. 보세요. 웬만한 둔기로 내리친 게 아니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. 너 근데 단순 사고라며? 네, 근데 그게 아니래요. 아니고 걔가 소년원에서 나온 뒤에 나쁜 척하고 연결된 것 같고요. 약 배달하고 뭐 이런저런 더러운 심부름 다 하면서 돈을 긁고 모았대요. 그쪽 애들 말로는 머리랑 몸 쓰는 게 보통 놈이 아니었다는데요? 그러다 엄마가 죽고 나서는 블랭크. 동물병원으로 걸려온 전화발신 추적해보니까 호스피스예요. 다 들어. 모든 출입문 통제하고 쥐새끼 한 마리 못 나게 봉쇄한다.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발포... 대기해. 영화 찍어요? 발포는 하지마. 명령 떨어질 때까지. 알았어? 예! 네. 유치로. 유치로! 아, 들어가게 혼자? 네. 뭐해? 가져가라고. 왜 갑자기? 잠시 까먹었어. 내가 죽는다는 거. 여기 와서 나 피 말리는데 재미 붙인 것 같은데 나는 재미가 없네. 한 가지만. 나머지 두 사람은 내버려둬. 내가 죽였으니까. 왜 그랬는데? 어차피 죽으니까. 죽는 김에 누구 하나 데려가자 싶어서. 그 아이는 지켜주고 가고 싶어서. 그러니까 갖고 꺼져.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자수한다고. 내가 죽였... 키스를 하면